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출근길 파트너 라디오 동서남부 김서영입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물 전기 분해 시설이며 설계부터 제조와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물 전기 분해 시설의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요. 제조업체에서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관리 측면에서도 시험 가동 시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 가동이 들어간 수소탱크는 400여 시간 만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경찰은 관련 기관과 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 중 1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더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도 아침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전해드린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수전의 시설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폭발사고 관련해서 기관업체 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에 당시 탱크 시설 제조 관계자 1명은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발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우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수소탱크 및 버퍼탱크 내부로 산소가 폭발 범위의 혼합 농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이 발생해 화학적인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경찰은 이번 사고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통해서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하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의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좀 의문스러운 점이 안전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의문인데요. 수사 결과 수전의 시설 등의 설계와 제조, 관리 부분의 과실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수전의 시설 설계 도면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제조업체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시험 가동 시 규정상 지켜야 할 점검 사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 관리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산소 유입을 막을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 가동에 들어간 건데요. 시험 가동에 들어간 수소탱크는 400시간 만에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고의 피해액을 340억 원 규모로 잠정 파악하고 지난 6월 12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뭐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인재네요. 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의 시장 군수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도 전체에서 힘을 쓸 것을 결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어제 홍천에서 열린 민선 7기 제2차 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원청목 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최근 북측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 대내외 여건이 경색돼서 접경 지역의 존립까지 걱정돼 위기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협의회는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관광재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또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지원 분담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교육청이 70%, 또 도 및 시군이 30%를 분담한다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고교 무상 교복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을 7대 3으로 각각 정하고 지자체 부담 30% 중에서는 강원도가 15%, 그리고 시군이 15%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서 도교육청이 60%, 그리고 도와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강원도의회가 중재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번 무상 교복과 관련한 지원 분담률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밖에 국방개혁 피해 지역 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 및 지역 제한 요건 변경 등 9건의 안건을 가결됐습니다. 네.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사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아직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요. 앞서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금강산 관광 정상회에 대해서 힘을 쏟기로 의결을 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해 줄까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북측이 공식적인 초청장을 발급해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방북은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북측의 초청장은 북한 체류 기간 동안 신변 안전은 물론이고 월북이나 납북을 막는 장치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닌 통일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음에도 통일부의 승인을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결국 초청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건데요. 통일부가 지난달 말에 금강산 개별 관광은 일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북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결국은 공식 초청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금강산에 있는 그 남측 시설 철거를 하라라고 하면서도 우리 남녘 주민들이 온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다라는 말도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금강산 관광재개 범도민 강원운동본부는 남쪽 주민들이 관광 온다면 환영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금강산 방북은 북측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또 실현 여부를 떠나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통일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판단을 압박할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범도민 운동본부 역시 1차적으로 통일부와 접촉하면서 초청장을 받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도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서 물꼬를 트게 되면은 현대 아산을 통한 제도적인 신변 안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 범도민 운동본부장은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서 개별 관광객들이 공식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 초청장 없이도 연속성 있는 금강산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우리 또 범도민 운동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신문 강원일보 이한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